메리, 메리 크리스마스! 크리스마스! 크리스마스입니다. 인조 안 하고? 어? 버즈비 그 시기 안 하고? 어쿠스틱 좀 아는 남자들의 기타 리뷰. 어쿠스틱 타임즈 지금 시작하겠습니다. 어쿠스틱 좀 아는 남자들의 기타 리뷰. 어쿠스틱 타임즈 지금 시작하겠습니다. 맞나? 나 내가 말하고 또 내가 뭔 말을 했는지 모르지? 맞아, 어쿠스틱 좀 아는 남자들. 나 맞지. 자, 크리스마스 여러분. 지금 이게 24에서 25 넘어가는 날에 올라갈 거라는 얘기를 들어가지고. 그렇죠. 병호쌤 못 보시는 거죠? 어, 부랴부랴. 네, 부랴부랴. 병호쌤 왜 못 봐? 병호 주무실 거 아니야. 아, 병호쌤. 아, 병호 선생님 또 그 페이드아웃 주 또 팍 먹고 26일날 깨시겠지. 어, 26일날 깬다 뭐 또 이런 걸 하고 계시겠네요. 페이드아웃 주 얘기는 거의 뭐 매년 나오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명호 씨는 지금 오늘 보니까 손에 그 밴드가 약간 크리스마스 컨셉이네요. 약간 트리같이 삼각형으로 네. 이렇게 생기기도 했고 빨갛고 네. 그렇습니다. 아, 이게 제가 안 나은 게 아니라 나았는데 이걸 한번 하고 나니까 이게 손이 좀 편하더라고요. 아, 그렇군요. 네, 좀 다치고 난 후여서 그냥 좀 한동안은 하고 있어요. 그냥 네 한동안은 그냥 뭔가 좀 편안함을 위해서 좀 하고 제 생각에는 한동안 아니고 계속 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계속 평생? 아, 저 되게 좋아요. 아, 특히 그렇구나. 연주를 좀 많이 해야 되는 날은 아, 일부러 하고 나오거든요. 그렇군요. 오늘 리뷰를 좀 하니까 어, 기타리스트의 꿀템 같은 느낌으로 어, 되게 좀 편해요. 어. 제가 만약에 속주를 해야 된다 그러면은 이거 하면은 불편한데 어. 그런 게 아니라 약간 디테일한 연주하니까 굳이 그렇군요. 어, 괜찮은 것 같아요. 속주가 아니면은 요거 도움이 된다. 괜찮아요. 크리스마스 네. 꿀팁이었습니다. 그렇구나. 네. 지금 뭐 사실 어, 워낙에 시국이 시국이니만큼 크리스마스라고 해서 뭐 가족 모임을 하기에도 사실 어려운 그런 상황이라 맞아요. 어. 연말 느낌이 더 안 나죠. 이제. 네. 어쨌든 여러분들 크리스마스 안전하고 평화롭게 행복하게 보내시길 바라겠습니다. 뭐 너무 좀 되게 무거운 얘기만 했네. 이 뭐 상황이 이렇다 보니 어쩔 수가 없었어. 자, 우리 기분 좋아지는 돈 기분 좋아진 돈 얘기하자고? 돈 아니 뒤에 싼 게 나올 뻔했어요. 이렇게 지읒 니읒 나올 뻔했는데 아 돈지랄? 아, 돈지... 왜 우리는 그런 얘기해도 돼? 아, 해도 되는 거야? 해도 돼 우리는 아, 인터넷 방송인데 돈지랄해. 그냥 지랄만 안 하면 되지. 자, 돈지랄 한번 해봅시다. 자, 그냥 지랄도 많이 하잖아 근데. 어, 맞아. 자, 312만 8천 원. 네, 이거 이 정도면 사실 요즘 버즈비에서는 돈 지랄이라고 볼 수도 없어요. 아, 그렇긴 하죠. 하도 진짜 지랄들이 많아가지고. 그렇습니다. 뭐 하여튼 요 정도는 요즘 버즈비에 나오는 워낙에 좋은 악기들이 많기 때문에 이 정도는 이제 플렉스 축에도 약간 못 드는 그런 상황이 돼버렸어요. 너무 고가의 악기들이 많이 들어왔죠. 아, 하, 막 천짜리가 막 눈앞에 매 계속 보이니까 300이면 싸네 이러고 있다니까 미쳤지 진짜. 자, 어쨌든 이것도 비싼 기타입니다. L00 오리지널이에요. 저희가 L00을 꽤 여러 개를 했었더라고요. 맞아요. 네. 이게 2015년도에 했었던 뭐 1932 L00도 있었고 몇 년 전이야? 진짜 오래됐죠. 그리고 2018년도에 이제 L00 빈티지, L00 스탠다드 뭐 이런 모델들도 했었고 그리고 오늘 이제 L00 오리지널을 하게 됐는데 이 L00이 약간 그 예전에 좀 그거였어요. 뭐랄까 특이한 바디 쉐입 그리고 좀 만듦새나 사운드나 좀 불친절함의 대명사 약간 이런 느낌이 있었는데 지금은 이제 그런 느낌이 많이 희석되긴 했었지만 옛날에 예전에는 그런 4-5년 전인가? 네 그때는 그런 것 때문에 사실 고득점을 받아간 적이 별로 없는 기타이기도 합니다. 근데 지금은 그런 거 전혀 없는데? 지금은 그렇죠. 너무 깔끔해요. 어, 깁스이 그동안 정말 많이 변했죠. 그렇죠. 네, 2018년도에 했었던 그 L00 스탠다드 모델 리뷰를 보면은 8.0, 7.5가 나왔네요. 사람은 잘 변하지 않아요. 네, 남들 안 하는 것 예로 하세요 이렇게 나왔네요. 그러니까 뭔가 약간 그 독특함 어떤 자기만의 개성 있는 영역 약간의 불친절함 이런 것들이 좀 L00에서 우리가 갖고 있었던 이미지 같은 거였는데 그게 얼마나 또 유저 친화적으로 좀, 좀 정리정돈이 됐을지 그게 좀 궁금합니다. 이게 원래 처음에 그 000000 이거 어, 이게 사실 맞아. 사실 L00이라고 얘기하고 있지만 더블 오바디거든요. 네, 오바디, 더블 오바디, 트리플 오바디 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오바디가 이제는 콘서트, 더블 오가 그랜드 콘서트, 트리플 오가 오디토리움 그리고 오 네 개짜리가 그랜드 오디토리움 이런 식으로 어, 쉐입이 처음에 그 나왔던 그 1910년도 이후에 이제 만들어졌었던 마틴 기타에서 이제 그 갖고 왔었던 사이즈 그거잖아요. 근데 이게 L00 오리지널이 어쨌든 지금 다른 기타들에 비해서는 조금 오랜만에 봤을 때 그 불친절한 느낌이 살짝은 적다 라고는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이게 뭐 또 실제로 쳐봤을 때 또 모르죠. 어. 네, 한번 오늘 L00 오랜만이니까 네 우리 깁슨이 달라졌어요. 이거 할 수 있을지 우리 깁슨이 달라졌어요.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L00 오리지널 모델이고요. 312만 8천원입니다 메이드 인 USA 전장 100cm 무게는 1.69kg
두께는 104mm, 구프레 뒤뜰레는 75mm입니다. 네, 쉐입은 L더블 쉐입이고요. 시테카스프로스 상판에 측코판은 마호가니입니다. 네, 그리고 피니쉬는 니트로셀룰로스 락커 피니쉬가 적용이 되어 있고 마호가니 슬림 테이퍼 넥이네요. 헤드머신은 골드에이지. 이게 지금 뒷면에 보시면은 저 정전기가 엄청나게 발생을 해요. 이 깁슨 기타는 보면은 한번 만지면은 그 옷에서 그 털 묻어나는 게 장난이 아닙니다. 자, 헤드머신 볼게요. 헤드머신은 골든에이지 화이트 버튼이고요. 앞쪽으로 돌아와서 본넛. 브릿지 핀은 터스크네요. 네, 너트 너비는 43.81mm입니다. 로즈 우드 지판이고요. 지판 공률 반지름은 305mm, 스케일 길이는 629mm, 19 스탠다드 프렛입니다. LR백스 VTC 픽업이 장착되어 있고요. 렉탱글 클로즈드 슬롯 브릿지가 들어가 있습니다. 호피 무늬의 픽가드를 보실 수가 있고요. 네, 바로 사운드 들어볼까요? 네, 사운드 들어보겠습니다. LW 쉐입입니다. 어때요? 여전히 LW 사운드다. 이런 생각이 드네요. 그래도 예전에 그 우리가 막 느꼈던 깡통 같은 그런 느낌은 이제 좀 덜 나는 것 같아요, 확실히. 옛날보다 훨씬 친절한데? 좋네요. 바로 크리스마스 생각나네요. 핑거 네. 사운드로 보세요. 핑거도 캐롤 한번 해주세요. 맨날 이걸 막 이렇게 깡통 소리 나는 느낌이 그렇죠. 많았어요. 불친절하고 깡통이고 막 그런. 근데 지금은 안 그런데? 네, 안 그렇습니다. 사운드도 굉장히 풍성하고 쭉쭉 뻗고 맞아요. 그 고집 센 느낌이 많이 희석이 되네요. 아 맞아 맞아. 네. 자 앰프 사운드로 보겠습니다. 고유의 그 뉘앙스가 있기는 있는데 그게 뭔가 감당하는 느낌이 아니라 매력적이에요. 저는 힘은 여전하네요. 네. 고집은 좀 꺾였는데 네. 힘은 장사예요. 네, 맞아요. 아직까지. 제가 빵빵 칠 때마다 깜짝깜짝 놀랍니다. 네, 진짜로 네. 그 툭툭 튀어나오는 그 펀치력이라든가 네, 맞아요. 그 억센 그 느낌은 그 근력은 여전한데 좀 예전만큼 성격이 더럽지가 않다. 그렇죠. 핑거 사운드 들어보겠습니다. 이거. 이런 거. 소리 진짜 울면 큰일 날 것 같은 그런 소리.
J45하고 약간 비교를 해보자면 얘가 조금 더 고집스러워요. 그럼요. 확실히 고집스럽고 단단한 소리를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J45랑 허밍버드 같은 경우에 지금은 거의 뭐 완전 엄청 친절의 범주로 친절해. 확 끝이죠? 들어왔죠. 맞아요, 네. 맞아요. 깁슨 것 중에 가장 무난하고 친절한 뭐두 라인을 뽑자면 그렇게 들어가는데 지금 LW 같은 경우에는 확실히 억세고 자기 주장이 있긴 있는데 많이 조금 대중적인 범주, 조금 맞아요. 더 친절한 범주로 들어왔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렇게 사운드 쭉 들어봤고요. 뭐 여전히 그런 장르적인 음악, 블루스라든가 어떤 좀 아까 그 힘줘서 빡빡 치는 그런 느낌의 사운드들 내는데 훨씬 더좀잘 어울리는 느낌. 맞아요, 맞아요. 일반적인 그냥 가요 스트로크보다는 조금 더 특징 있는 사운드 만들어내기 좋을 것 같습니다. 이건 어떤 곡 들려주실 건가요? 네, 그래서 색깔 있는 아르페지오가 좀잘 어울릴까 싶어서 네. 한번 골라봤습니다. Shape of My Heart. 네, 쉐이브 마을 듣고 오겠습니다. 뿅! 뿅. 네, 역시 고전이지만 여전히 좋네요. 아, 명곡이죠. 네, 정말 기타 어떤 뭐 리프, 아르페지오 리프 중에 정말 잘 만든 리프, 손에 꼽는 네, 그렇죠. 그런 딱 명곡 중에 들으면 어, 하나죠. 이 노래 딱 하는 노래 들으면 그 이런 리프죠. 느낌. 네. 몇개 있잖아요. 이거랑 그쵸. 뭐 누구나 Tears 다 in 알지. Heaven이라던가. 그죠. Now and Forever. 정말 딱 시작하자마자 그냥 크 하는 것들이 있죠. 그렇죠, 네. 맞아요. 그렇습니다. 아, 그 중에 하나 잘 들어봤습니다. 자, 뭐, 이 Shape of My Heart의 그런 어떤 감성적인 그런 느낌, 알알이 살아나오는 아르페지오 이런 거 아주 잘 어울리는 그런 사운드였고요. 아, 물론 이제 되게 팝적인 것들로 쳐도 당연히 좋은 노래이긴 한데, 이거는 조금 어떻게 보면 뭐랄까, 그 고독하고 그 맞아요. 쓸쓸하고 좀 억센 그런 뭔가 감정을 표현하는 데 있어서 아주 좋은 선곡이었던 것 마초 같습니다. 같은 느낌. 네, 맞아요. 예. 살짝 그런 느낌 있죠. LW 오리지널 모델, 확실히 기존의 LW들보다는 유해졌다. 이렇게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기존의 모델들이 그냥 킬러였을 때라면 지금 이 더블오 모델 같은 경우에 이제 마틸다를 만났을 때 라고 마틸다를 만날래요. 마틸다를 만날래요 이렇게 얘기를 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약간 그 이후에 뭔가 우유도 사오고 화분도 들고 가고 약간 목숨까지 던지는데 뭐. 이런 느낌으로 조금 유해진 킬러. 어쨌든 킬러는 킬러다. 아하. 이렇게 볼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명호쇼터 바로 한주평 드릴게요. 저는 이제 이런 이야기를 들었으니까 이제 바로 제가 들고 와야 되겠죠. 마틸다를 만난 레옹. 자, 저는 더블 오바디잖아요. 그래서 저는 더불어 사는 사운드 이렇게 이제 드디어 다른 사운드가 어울리기 와, 시작한 거야. 그렇지, 그렇지. 더블 오바디에서 더불어 사는 사운드로 좀 친절해졌어. 친절해졌어. 많이 친절해졌어. 자, 8점 9점. 그렇죠. 그렇죠. 아무리 그래도 9점은 못 주겠다. 내가 너를 9점은 아직 못줘 내가.
아니 근데 그렇게 친절하진 않아요. 아 그럼요. 사실, 아니 원래 싸가지없다 내가 가끔 한번 착한 거 가지고 우리가 지금 의미부여하는 거지. 기본적으로 그렇게 네. 성격이 좋진 않아. 그렇죠. 기본적으로 사람이 잘 변하진 않죠. 네 맞아요. 맞아요. 예, 뭐 확실히 예. 이런 거 해야 돼 이거는. 그런 게 정말 잘 어울립니다. 자 어쨌든 L00W로 아무리 그래도 이렇게 사람이 성격이 조금은 유해질 수 있다는 것을 잘 증명해준 그런 모델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312만 8천원. 다음 시간에는 이제 친절의 대명사 J45 오리지널입니다. 아하. 과연 또 J45 오리지널은 요새 계속해서 대중들과 함께 계속 더불어 살고 있었는데 얼마나 더 유해졌을지 다음 시간에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은 왜냐면 50s이기 때문에 50년대 J45 오리지널이기 때문에 약간은 그 기대가 되는데 그래도 원래의 그런 좀 억센 깁슨 자체의 느낌이 남아있지 않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크리스마스 마저 잘 보내시고요. 저희 다음 이제 어쿠스틱 타임즈에서는 아마 연말 느낌으로 돌아오지 않을까 싶네요. 네. 어쨌든 크리스마스든 연말이든 예년만큼 분위기를 내진 못하겠지만 그래도 소소하게 집에서 이렇게 어텀도 보시고 그리고 가족들과 함께 즐거운 시간 보내시면서 행복한 시간 보내시길 바라겠습니다. J45로 돌아오겠습니다. 유튜브 구독과 좋아요는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어쿠스틱 타임즈